오늘 이거 파트별 정리하는 거 맞죠? 네. 근데 네. 혹시 저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거요? 서프라이즈! 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준거 아닌데? 이거 뭐예요?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영어 안 쓰고 토익 설명하기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떡해 그걸! 아, 진짜? 영어를 한번 쓰실 때마다 이제 네모를 하나씩 드실 거예요. 나 진짜 이 악물 간다. 오! 오케이, 최소 정신 차려. 해볼게요. 아, 재밌네. 갈게요. 별님아, 안녕. 서아쌤이야.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첫 번째 문제, 아, 진짜 깨알. 자, 첫 번째 문제를 쌤이 들려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자. A. The floor is being cleared. B. Light fixtures are suspended over a counter. C. People are gathered around a table. D. There are glasses next to a sink. 쌤이 강의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 자, 일단 바닥이 이렇게 들어가면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바닥이 안 보이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건 오답이야. 그리고 조명이 걸려져 있어. 카운터. 아, 잠시만.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오케이, 최소 정신 차려. 감사합니다. 레몬 너무 커. 반만 먹으면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고! 아, 다 먹었어요. 갑니다. 오, 배불러. 자, 그 다음은 이 문제 풀어볼게. 들려줄게. Question. Will our invitations get to the investors on time? A. Yes, they are investment bankers. B. 50 invitations in total. C. I sent them by express mail. Question. How do I get to the Royal Art Gallery? A. About once a month. B. I'm afraid I'm not from around here. C. A new sculpture exhibition. 아,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우리 그 초대장이 제 시간에 투자자한테 갈까? 라는 질문에서 A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발음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잖아. 너네 주세요. 엄청 쉬워. 약간 전기통하는 맛이야. 근데 좀 뭔가 피곤한 게 없어졌어. 갈게요. 이건 뭐 정답 쉽잖아. 여기에 어떻게 가느냐.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보통 그러면 원래는 뭔가 교통수단을 타고 간다 이런 걸로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길 봤을 때 그게 일단 없어.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얘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자주가 어울리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갈게.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is is Corey Rutter, host of the Plugged In podcast. With me today is tech innovator Aya Sasaki, lead designer of the StarWave 4. Aya, tell us a bit about this device. I'm extremely proud of it. The StarWave 4 improves on every aspect of the previous model. Its development has been very secretive. Is there anything new you can tell us? Well, anyone interested in high-quality video editing should be excited.
But that's all for now. You'll have to try it out for yourself. It will be available next week. 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여자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들어가 있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 뭐 네 이거다 하면서 오늘 이 사람을 모실 거예요 라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망했어. 망했어. 잘게 너 메일을. 아, 야, 어차피 나 지금, 나 어차피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B! 줘, 먹을게. 네, 이건 진짜 성공한다. 인증 대명사. 시험 쳐야 돼. 전치사랑 잘 어울리는 거. 자기들 스스로 이제 시험을 쳐야 돼. 정답은 나번. 나번. 성공. 공지로 들어가 있고. 집중해줘. 고객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와, 영어를 말을 안 하니까 진짜 아예 약간 멈춰버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목적이 뭐야? 라고 들어가 있다, 애가. 초반부를 보면 단서가 있거든. 고객님들로부터 받은, 그거 고객님들로부터 받은 를 연구했을 때 최근 조사 동안 말 안 해도 뭔 말인지 다 알지. 우리는 결정했어 제공하기로. 와, 나 이제 너무 잘하는데 남은 거 둘이 먹어야 돼 이거. 나 느낌 왔어. 응, 제공했어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우리 지사의, 이건 지역명이야. 그러니까 고객님들로부터의 걸 받아보니까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기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정답은 다 알잖아. 바로 들어가면 되지. 왜냐면 이거랑 이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저런 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할인? 이야기 아니고. 나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이제 뭐 참여해줘 아니고 이미 그 다 끝났잖아 조사는. 그리고 이벤트. 근데 이거 별로 이제 안 쉬어.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레몬이 흐르냐. 일단 상상하면서 오래 기다려야 돼. 바로 여기 갔네. 난 그냥 강의하러 온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편하게 해야 되지. 진짜 내가 이런 컨텐츠를 찍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고. I never thought.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없었고. It was 진짜 너무 힘들었고. 약간 교포말처럼 나. 너무 힘들었고.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내 강의가 맛깔나게 나오는데 그걸 못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한글날 특집이니까 이제 재미로 뽑아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토익 관련돼가지고 지금 좋은 영상 많이 올려줄게. 그러면 쌤은 다음에 또 올게. 안녕. 휴일 잘 보내리. 진짜 쉬어. 진짜 밥만 먹어봐. 진짜 한번 먹어봐. 가위바위보. 잘 먹는다.
아 이런 기분이었어? 아 얼음처럼 너무 재밌었겠다. 오 잘 먹는다. 아, 눈물 나지? 기분 좋았지? 잘 먹는다.